매경닷컴 NK 스포츠 김나영 기자 고현정, 이진욱의 복귀적 리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홀에서 SBS 새 수목 드라마 리턴 제작 발표회가 열려 배우 고현정, 이진욱,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한은정, 정운채, 윤종훈, 오대환 등이 참석했다. 리턴은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와 함께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이다. 이날 고현정은 신인 작가의 작품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대본을 읽었을 땐 신인 작가의 느낌을 전혀 못 받았다. 어떤 작품을 제안받거나 대본을 볼 때 선입견은 갖지 않는 편이다. 대본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신인 작가라고 하더라라며 사실 16부작이 장편은 아니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편수라며 말했다. 이어 형사 역할은 해봤지만 변호사 역할은 못해봐서 더욱 열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많은 작품을 해본 건 아니지만 연기를 했던 경험으로 그분의 떨림을 안정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설명했다. 이진욱은 출연 소감에 앞서 성추문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 2016년 7월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이진욱은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진욱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이진욱은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앞서기도 한다. 좀 한편으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캐릭터와 주위 배우들과의 조화에 집중해서 촬영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것 같다며 이렇게 편안하게 연기하면서 촬영하는 현장은 또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 끝까지 촬영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친 연기력을 선보이는 밑꼽은 고현정과 이진욱. 이들과 함께 리턴을 이끌고 갈 4인방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4명의 용의자는 오태석, 김학범, 강인호, 서준희. 4인방은 어릴 적부터 상류층 자제들로 연을 맺어온 후 함께 각종 사건 사고를 저지르지만 돈으로 무마해왔던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신성록은 악한 무리들이 나와서 그전과는 다른 느낌들이고 굉장히 유연하다고 털어놓았다. 봉태규는 내가 맡은 역은 나쁜 놈이다. 기득권이 몸에 배어있는 전형적인 캐릭터다. 일상생활과 캐릭터가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하지만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현정은 장례물이고 어두운 범죄 관련된 건데 현장 분위기가 아주 연기하기 좋은 유연한 상태로 만나는 것 같다. 이대로만 간다면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장례물이 많다. 저희 입장에선 예전처럼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것보단 누가 보든 안 보든 드라마를 굉장히 성의 있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다. 굉장히 신선한 전개와 스토리 구성을 보시지 않을까 감히 자신한다고 자긴감을 드러냈다. C. 매일경제&M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